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은 고소인 A씨. A씨의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 23일 더 이상 그녀의 법률 대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했고 고소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법률 대리인을 맡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임한 변호인단의 행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무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을 개연성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는 두 사람에게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사에 참고해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기 아이돌 위너를 사칭하는 그룹이 중국에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5일 새벽 한 온라인 게시판에 중국에서 위너를 사칭한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들 원조 위너와 유사한 무대 의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비슷하네요. 위너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름까지 그대로 도용하면서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했습니다. K-POP 붐을 타고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 사칭 사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3년 태국에서 사칭 엑소로 불린 밀레니엄 보이가 활동 반경을 넓히자 SM 엔터테인먼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이름이라도 빌려서 그 이름만 되면 많은 중국 팬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역 행사를 할 때 사칭을 해서라도 팬층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스타의 명성을 가로채는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제2, 제3의 사칭 그룹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두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왜 그리 빤히 보시는 왜 자꾸 내게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어떤 여인. 네, 둘 다 정말 예쁘네요. 이 두 사람 위급한 상황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멋진 연기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올여름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안구 정화 커플. 박보검, 김유정 씨를 만날 수 있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오는 8월 방송될 예정입니다. 현실에서라면 경찰서로 직행해야 할 사기꾼들이 2016년 영화 속에서는 인기 캐릭터로 떠올랐습니다. 보통 사기꾼 하면은 능수능란한 거짓말은 기본이고요. 외모가요. 약간 좀 찢어진 눈에 험상궂은 얼굴을 떠올리곤 하죠. 오달수 씨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올해 스크린 속 사기꾼들 하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얼굴 잘생겼고요. 믿음직한 목소리에 반하고요. 그럼 혹시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고 싶네요. 치명적인 눈빛에 또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출동한 미워할 수 없는 미남 사기꾼들. 그 시작은 이분이죠. 사기라는 건 말이야. 나를 버려야 돼.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그냥 되는 거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꽃미모를 자랑하면서 전과 구범의 사기를 친 한치원 역의 강동원 씨. 근데 얼굴로 따지면 내가 약간 사기꾼이고 얼굴이 검사인데. 죄수복을 입고 걷기만 해도 깜빵을 런웨이로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울 관악산 쪽에. 아, 네. 잘생긴 얼굴에 타고난 언변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죠. 얼굴이 사기꾼이잖아요. 이거랑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영화 대사에 있어요. 참 재밌는 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아주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괜찮다는데.
정신 차려. 더불어 상황에 따라 유학생 선거운동원 검사로 변신하며 남다른 사기 재능을 뽐내게 됐죠. 그 뒤를 이어 데뷔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여장에 도전. 진짜 어울리네요. 나는 여장하면 진짜 이쁠 거야. 조선 최고의 사기꾼으로 변신한 유승호 씨. 전장 영화 조선 마술사에서 보여준 사기는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게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심은 물론 남심까지도 홀리는 사기꾼이 된 건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천재 사기꾼 김선달. 천재적인 지략과 당대 최고의 뻔뻔함이 더해졌습니다. 밝을 봉황으로 속여 팔기도 하고요. 첨성대를 만냥에 팔아넘기더니 혼인빙자 사기까지 감행. 조선 팔도를 돌면서 사기를 치다 보니 임금, 사냥꾼, 선비, 상인, 스님 등 다채로운 위장술도 선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변신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모든 사기꾼이 꽃미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섹시한 눈빛과 신사다움으로 무장한 사기꾼도 있는데요. 백작 역할을 맡았는데요. 백작 행세를 하는 그런 인물이죠. 사기꾼이에요. 여심을 훔치는 탁월한 기술과 능수능란한 처세술로 거짓과 진실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는데요. 능구렁이 같은 사기꾼으로 변신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정우 씨의 정체성이죠. 정우 선배에게 먹방이란. 글쎄요. 저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평양냉면을 우리는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기꾼으로 변신해서도 평양냉면, 복숭아 등등 모두 먹음직스럽게 먹으면서 완벽한 먹방을 선보였죠. 정말 맛있게 먹네요. 하정우 씨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더해지면서 사기꾼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기 캐릭터를 완성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자들만 사기치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도 못지않습니다. 말하는 게 모두 거짓인 여자. 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여자도 있는데요. 잘 듣네 뭐. 한편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대책 없이 저지르고 보는 국민 진상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사기를 치고 보는데요. 저 임신했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임신 사기극을 펼치고 나선 독거녀 김혜수 씨. 오형. 말 안 하고 그랬던 건 미안해. 네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을 리도 없고. 사람을 뭘로 보고. 초지일관 대책 없음과 생각 없음으로 일관하며 엉뚱한 사기를 치는 그녀. 미워하려 할 수가 없겠네요. 한편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요. 프로 사기꾼들을 동경하는 사기계 꿈나무도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지만 비범한 사기 실력을 갖춘 숨은 능력자라고 하네요. 봐봐, 괜찮아? 속았죠. 귀엽네요. 네. 자,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더 강렬한 역대급 사기꾼들이 몰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아도 기분이 좋고요. 오히려 푹 빠지게 만드는 매력 만점 사기 캐릭터들. 네, 영화가 끝나질 않길 바라셨나요? 2016년 스크린 속에서 그들의 활약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승호의 연예 수첩이었습니다.